자, 우리 검거장인 박미옥 씨가 엄청난 이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소개를 좀 빨리 해드릴게요. 1987년 순경 공채시험 합격, 91년 서울청 여성형사기동대 1기로 형사생활 시작하셨고요. 9년 만에 특진으로 최초 여성 강력반장이 된 후에 양천서 첫 여성 마약수사팀장, 마포 강남서 첫 여성 강력계장, 2021년 2월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경찰계 레전드입니다. 형사가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 기억하세요? 그때 이제 여형사가 출발했던 자체가 여자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갔던 게 이제 우리들의 어머님께서 도박판에 이제 도박을 하는 장소에 도박 많이 했어 아줌마들이 그곳이 또 해필 뜨거운 한증막이었어요. 안개가 쫙 끼었다시피 있는 그 온기가 차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줌마들 중에 누가 선수인지 누구가 하우스쟁이인지 이걸 이제 살피고 단속을 쫙 했는데 그까지는 괜찮았어요. 몇몇 분이 진짜 뜨거운 한증막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. 잡히는 나 거기 들어가겠다. 예. 그리고 들어가셔서 옷을 벗어버리신 거죠. 그분들 중에 누가 내가 봤던 분인지 헷갈리죠. 예. 정말 순식간에 이제 온몸에 땀이 나고 막 그 하상을 입을 세라 막 했던 장소가 저한테는 완전 지옥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죠. 근데 그 아줌마들은 잡았어요 결국은? 예. 다 정리하고 차에 딱 태우고 이제 출발을 딱 선언하는데 아까 그 형사 맞냐는 거예요. 아까 너무 무서웠대요. 근데 지금 출발 그러는데 너무 애기 같다는 거야. 근데 저 또한 또 그 아주머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우리 옆집 아주머님 같았어요. 근데 조서를 받을 때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던 첫 점 얼마 친 거예요, 그 당시에? 그때 당시 그래도 점 만 원짜리였어요. 점 만 원짜리? 내가 93년도 그 SBS 그 공채 때 출연료가 10만 원이었어서 한번 출연하면 좀 많이 엄청 큰 거네. 단속 당할 수 없는 장소라는 확신 때문에 큰 도박판이 벌어진 거죠. 네. 1900 점 1000까지는 안 잡죠? 아 그래도 단속은 되죠. 이왕 잡는 거 점만.